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2일 새벽 4시입니다. 1시간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체 후보로 세워줄 것을 권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트럼프와의 TV 토론에서 심각한 어떤 노쇠 현상을 노출시킨 다음에 집중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3주 만에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당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새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한 성명에서 재선 도전을 하려 했지만은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도전을 포기하고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어서 엄청난 영광이었다. 나의 재선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좋은 파트너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보내준 성원과 신념에 마음 깊숙이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고, 별도로 SNS X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나는 카멀라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될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추천을 하는 바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여러분 이제 함께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깁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3년 반 우리는 국가로서 위대한 진보를 했다. 오늘날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여러 역사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첫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인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최초로 연방대법관에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을 임명한 것 등을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미국은 오늘날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나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은 현재 델라웨어주의 레호보스피치 별장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백악관 주치의는 어제 치료제를 투여했고 컨디션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25일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오늘 파리올림픽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자,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은 원래 82살인데 인지력 논란에 휩싸여서 결국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민주당 내 의원 37명이 공개 사퇴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현금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중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퇴는 불가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퇴가 선언되니까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험담을 쏟아부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부패한 조 바이든은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었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한 적도 없다. 그는 거짓말과 가짜뉴스 등을 통해서만 대통령직을 유지해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죽을 뻔한 다음에는 잠시 달라지는 듯 하더니 선동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한 데 대해 CNN에 출연해가지고 바이든보다 해리스를 이기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나이가 59세니까 트럼프보다 20살이 젊습니다. 어머니는 인도 여성입니다. 물론 미국에 이민을 갔고 아버지는 자메이카계 흑인입니다. 자메이카계 흑인 그리고 인도계 즉 아시아죠. 아시아 이민자의 표와 흑인 표, 히스패닉 표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된다는 점에서 젊다는 점에서 또 여성이란 점에서 득표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로서는 입장이 곤란해졌다고 봅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은근히 바이든 대통령이 버티기를 바랐는데 이제 훨씬 젊은 그리고 훨씬 약점이 적은 후보를 상대하게 되어서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보여졌는데 그 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를 잘못 뽑았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그리고 훨씬 더 과격하게 보이는 벤스 상원의원을 뽑았는데 이게 강대강의 조합이 됨으로써 외연 확장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리스가 자동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당대회에서 바로 후보를 뽑는 것은 아마 한 100년 만에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미국의 정치가 역동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은 해리스 또는 다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트럼프의 본색은 지난 전당대회 연설에서 표명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매우 불리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 김정은과는 계속 잘 지내겠다고 이야기하고 해서 오로지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든지 우크라이나 편을 안 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선회를 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세계 평화의 수호자였던 전통적인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오로지 미국인의 대통령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우리로서도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 형편에서도 좀 덜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되었던 것이지만은 역시 사람은 나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